오늘 비상구청에서 나온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담은 네 가지 요구사항을 우리 결의문으로 담았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가서 전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 네 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두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하라. 두 번째,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세 번째, 갑질을 한 청와대 경호처장 파면하라. 네 번째, 또 청와대 대변인과 이런 사기 대출한 데 대해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라. 이런 네 가지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개탄하는 비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선대정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같이 걸어가요? 응, 가만히 있어. 같이 걸어가서. 오케이. 네. 자, 같이. 아니, 부대표도. 아니, 뭐, 혼자 갑니다. 혼자 가지. 아니, 그, 정무수석 만나는데, 뭐, 내가. 이거 다 알고 갈게. 그래. 순간에 들어가는 거지? 네. 오케이. 버스 내리는 거 봐. 자, 그래. 그래. 자. 출근을 해버렸어. 출근을 해버렸어. 앞에서 안 해.